정말 특수한데 소화를 어떻게 시켰구나. 어이구 맘 먹고 왔구나 먹으려고. 잘 드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기 지금 잠원역에 왔는데 여기에 제가 되게 옛날부터 궁금했던 떡볶이집이 있거든요. 여기가 그 연예인분들이 되게 많이 오기로 유명한데 하정우님 떡볶이로 되게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연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찾아오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잠원 떡볶이 가볼게요. 와, 여기가 그리고 40년이나 됐대요. 40년.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끼니까 모르겠네. 아 웃음소리 이렇게 금방 알겠네. 아 저 알고 계세요? 아 진짜요? 수야. 네. 맞죠? 아 맞아요. 네. 아니 목소리가 금방 딱 알겠는데. 여기 몇 년 됐어요? 40년. 40년이요? 와 엄청 오래됐다. 연예인들 많이 왔다. 맞아, 여기가 강남 한복판에 있는데 오래된 완전 노포 느낌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우선은 메뉴판인데 하나씩 다 먹어야겠다. 와, 햄튀김은 뭐지? 고구마 치즈 스틱 오징어 만두 튀김. 그 4시에 학생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 모자라면 포장해 가야겠다. 사장님, 네. 저 떡볶이 3개랑요. 네. 나머지 다 하나씩 다 주세요. 네, 어묵이랑 다 하나씩 다 주세요. 맛있겠다 떡볶이. 양도 많네. 와 순대까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저 이 멜라닌그레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나오네. 그러면은 일단은 입가심으로 이거 주포로 한 입 먹고. 이거 그거예요. 그 과자 바삭한 거. 그 뭐라고 하지? 꾸미꾸미. 맛있어. 이렇게 먹는 건가? 이 지퍼 부셔가지고 여기다가 섞어먹으면 맛있겠다. 보류! 우선 떡볶이 맛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밀떡 같은데 딱 봐도? 국물 떡볶이. 국물이랑 떠가지고 같이. 어, 나 이런 떡볶이 너무 좋아. 다들 뭐 한 번쯤 먹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맛인데. 어, 되게 맛있다. 살짝 달달하면서 또 약간 매콤하고 막 되게 하나도 안 텁텁하고 그 감칠맛 되게 좋은 그런 떡볶이 있잖아요. 떡이 엄청 쫄깃쫄깃하네. 떡 두께가 되게 살짝 두껍거든요. 요즘 떡볶이와 약간 옛날 떡볶이 중간 정도? 튀김도 먹어봐야지. 튀김이 되게 특이한 게 약간 부드러운 빵 같아요. 겉에가 되게 얇게 바삭한데 안에가 약간 폭신폭신하다고 해야 되나? 어? 김밥이네? 김밥을 이렇게 튀겼어. 김밥튀김. 저희 가게에 김밥튀김이란 메뉴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맛있는데? 고구마. 치즈 스틱은 식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 벌써 이미 다 식었어. 만두가 속이 꽉 찼어요. 콜라 하나만 주세요. 귀엽네.
엄마, 엄마, 이거. 응? 떡볶이가 좀 달달한 편인데 또 그만큼 감칠맛도 많이 나가지고 맛있어요. 순대 야들야들한 것도 대박 찍어가지고 여기는 순대랑 간만 있네요. 요즘엔 여기 간이 또 고소하니 맛있더라고요. 간은 소금에 찍어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떡볶이 소스보다 뭔가 소금이 되게 잘 어울려. 아, 핫도그 같았던 이유가 햄이었구나. 튀김옷 안에 햄이 딱 들어있으니까 약간 핫도그 같아요. 계란을 깨야지. 와, 너무 좋아. 아이들이 좋아할 맛이다. 맛있겠다. 와, 계란이 튀는데? 엄청 고소. 어묵 안 먹네 아직? 잘 먹어요. 음식집 하면 또 어묵 못 빠지지. 떡볶이가 여기 가격이 강남 한복판인데 너무 저렴한 게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다. 아니 떡볶이가 4,000원인데 양 진짜 많아요. 이게 햄튀김인가 봐요. 나는 처음 봤어요. 이게 약간 진짜 핫도그 같아요. 맛있어. 되게 약간 취향색인데? 한 줄에 1,200원인데 세 줄 시켰어요. 한 줄에 2만 원더라고요. 잡혀라. 떡김밥. 이거를 이렇게 부셔서 먹을까? 이렇게 먹는 사람 있나요? 프레이크처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은데? 처음에는 바삭바삭한 맛 느껴지는데 끝에 지퍼 특유의 향이 확 퍼지면서 뭔가 안주 같은 느낌이 완성되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맛있게 먹었지? 네, 아 지금 먹고 있어요. 어이구, 맘 먹고 왔구나, 먹으려고. 네. 일대 사장님이신데 84살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되게 정정하신 것 같아요. 콜라 하나만. 와, 양이 진짜 많다. 요즘 떡볶이가 4,000원 하기 힘들잖아요. 떡값이 진짜 올랐거든요. 갑자기 슬프네. 떡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드시네. 맛있게 드시네. 어떤 거요? 방어요. 키로수인데 이렇게 방어 한 마리죠. 징글벅스럽게 역시 어묵은 간장이지. 아, 좋은데? 아. 아, 이제 가. 아, 이거 벗어야 되나? 아, 근데 마스크는 벗어도 이건 모자는 쎄.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맛이 어때요? 아, 되게 맛있어요. 저 이런 떡볶이 되게 좋아해요. 원래 장을 여기서 만들어요. 아. 고추장이 아니에요. 고춧가루. 아, 고춧가루를. 네. 그렇죠. 나대기를 만드는 거죠. 아. 맛 항상 똑같이 하기에 좀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 레시피를 옛날에 엄마 아버지 때부터 40년 전부터 그대로 이어온 거예요. 어, 40년 전에도 이 맛이었어요? 복스럽게 잘 드시네. 맛있게 잘 드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니에요. 오, 근처 학교가 있는지 학생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영광이에요. 아,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죠. 하나, 둘, 셋. 아유. 너무 예쁘다, 정말. 아니,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도 아니, 너무, 또 외소하면서도 너무 예쁘다. 아, 근데 너무 그것인데요. 젊으셨을 때 너무 예뻐요. 동네에 이런 떡볶이 집 하나 있으면은 집 가는 길에 포장하기 딱 좋은데 요즘에 이런 데가 많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동네에 하나씩 무조건 있었거든요. 아, 간은 원래 나오자마자 먹어야 맛있는데. 먹고 그리고 이렇게 국물 한입 먹는 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속까지 따뜻해지는 느낌? 어묵을 어묵 폭탄. 처음에 얘기했는데 여기가 그 하종훈 떡국수로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사인이 다 있네요. 신기하다. 아, 여기다가 그 이름을 다 직접 써놓으셨구나. 길고 봉구의 길부님이신가.
저는 사실 순대보다 내장 파거든요. 근데 순대 조금 주시고 내장 많이 달라고 항상 부탁드려요. 그 내장 중에서도 허파랑 염토. 오소리 감투는 약간 맛있는 데는 맛있고 별로인 데는 좀 너무 별로라서 허파가 제일 무난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어묵 간장에 푹 찍어가지고 흔히 먹어. 아껴놓은 계란. 근데 지금 4시 조금 넘어가지고 밖에 막 학생분들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 제가 얼른 먹고 나가겠습니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아, 이빨도 이쁘기도 하다. 아유, 어떻게 보는 사람을 발견했을까?